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댓글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두 약을 다 드시고 계신가 봐요. 드시거나 그러니까 두타스테리드는 이제 먹는 탈모약이고요. 남성 탈모약. 그리고 미녹시딜은 여성에도 쓸 수 있는 탈모약인데 근데 이게 기전이 조금 달라요. 요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 전환 물질을 차단하는 게 이제 두타스테리드 역할이고 미녹시딜은 모발의 성장기라고 하거든요. 이렇게 자라는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효과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효과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얘를 중단하면 얘로 얻은 효과는 사라져요. 그러니까 남성 탈모에서는 두타스테리드의 효과가 훨씬 막강하거든요. 미녹시딜은 약간 도와주는 정도, 보조적인 역할. 뭐 숫자로 굳이 표현하자면 8대 2. 저는 한 9대 1, 8대 2 정도로 봅니다. 그래서 요거를 빼셔도 효과를 두타스테리드로 잘 보는 분들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거예요. 근데 미녹시딜은 이제 잔머리 같은 게 많이 나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 솜털 같은 게 이제 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은 느끼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웬만하면 부작용이 없으시면 두 개를 다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. 탈모가 특히 심한 분들이요. 그리고 약 효과를 잘 한 개만 썼을 때 좀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가 일단 메인 탈모 치료약이니까 남성에서는 요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미녹시딜을 추가해서 보통 쓰시는데 뭐 효과가 미미하다고 느끼시면 빼셔도 되고요. 근데 이걸로 효과를 좀 많이 보신 것 같다고 하면 빼시면 이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. 그래서 가능하시면 둘 다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. 네, 미녹시딜은 고혈압 약이에요. 원래 처음에 나온 거는 혈압약으로 나왔는데 혈압약을 썼더니 털이 나는 부작용이 발견돼서 고혈압약은 사실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왔고요.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혈압약으로서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혈압약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탈모약으로 나온 거예요. 그때는 먹는 약이었고요. 뭐 탈모약으로 승인받은 건 이제 바르는 약이죠. 혈압약인데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. 우리가 파이프에 물이 세게 지나가면 이제 이 파이프에 압력이 세게 걸리는 게 이제 고혈압이라고 혈관에 걸린 압력이 센 건데 혈관을 느슨하게 해주니까 이게 압력이 적어지는 그런 효과인 거죠.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혈관이 늘어나면 혈압은 떨어지는데 좀 그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피가 많이 나요. 그래서 우리가 두피에 상처를 만들어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두피에 상처를 내는 과정에서 출혈이 조금 많아질 수 있습니다. 뭐 절대 금기증은 아니에요. 미녹시딜을 쓰셨을 때 그냥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가급적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희가 일주일, 뭐 가능하면 2주일까지도 중단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절대 금기증은 아니므로 그냥 저는 끊기 싫어요. 출혈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못할 정도의 출혈은 아니거든요. 의사가 조금 더 시간이 수술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리고 멍이나 부기가 조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출혈이 있으니까 멍이나 부기가 좀 생길 수 있는데 환자분들도 그렇게 유쾌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 수술 전에 한 일주일 정도 중단하시기를 권해드리죠. 댓글로 좋은 질문 더 많이 주시면 답변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